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장을 더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권장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롯데지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리드코프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보합권장을 예상하면서 카나리아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주목하고 있고 구미영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달러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투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자체적인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촉발되었던 영국발 우려감이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그로 인해서 투매가 좀 공포감을 만들고 공포감이 다시 투매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구조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정부는 감세안을 발표를 했고 미국은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두 강대국이 서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내에서도 이런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일 영란은행에서도 좀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이어갔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영국의 영란은행의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175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내에서는 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내일 있을 파월의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의 보스턴 연은 총재의 수장 콜리스와 그다음에 댈러스 연은 총재의 로디 로건이 인플레는 높지만 연준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들이 초반에는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스닥이 나름대로 좀 하락폭이 좀 제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좀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에서는 나름대로 좀 반발 매수세도 좀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테슬라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들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들이 사실 테슬라의 리콜 사태로 인해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전일 중국 전기차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전기차 섹터들의 좀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카오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카지노 입장을 허용하겠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카지노 섹터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좀 전일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강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하락폭을 좀 제한시키는 섹터별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유럽발 위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영국발 금융위기 공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자,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는 뭐 개인이 2천 원에 넘게 투매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연저점을 경신하며 하락 출발 이후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키우면서 종가 저가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 동시효과상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시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장 마감 이후에 나스닥 선물의 흐름이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약 1% 가까운 하락권에서 또 보합권까지 상승 반전을 하면서 정규장 개장 이후 약세 출발했지만 결국 장 초반 금요일 낙폭을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영국발 악재 속에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의 연저점 경신에 이어서 S&P 500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으로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 속에서 파운드화가 전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하면서
1.03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달러 인덱스 또한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14선까지 올라갔다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 국내 원달러 환율 또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는 1465원대까지 단기적인 상방 구간이 열려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을 달래기 위한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기에 오늘 나온 보스턴 연은 총재,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 또한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미증시 하락세를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악재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미증시, 국내 지수 또한 연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훼손되면서 패닉셀링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홀드를 유지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포지션이 장 후반 투매 현상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이를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6, 7월 연저점을 경신했을 당시 신용잔고가 21조 원대에서 17조 원대로 크게 빠졌던 모습에서 다시 2개월 만에 19조 원대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전일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전 동시호가상 신용 반대 매매 또 장중 반대 매매와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으로 인한 지수 급락세가 진작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하방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급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나타난다면 단기 과대 낙폭에 따른 지수 반등이 주 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정책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대 매매로 인한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좀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장세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과 모멘텀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 롯데지주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롯데지주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백화점 사업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사업, 그다음에 롯데 제과와 칠성이 합쳐져 있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좀 경영권의 문제라든가 신동민 회장의 좀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공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올해 저점 연저점에서 1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좀 올해 연초부터 하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역순으로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동민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중단되었던 호텔 롯데에 대한 IPO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롯데 지주의 좀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롯데지주에서는 최근 이제 롯데그룹에서 신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롯데지주에 신규 편입을 함으로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 롯데 IPO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적인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달부터 9월 달 현재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좀 하락으로 지쳤던 개인들은 좀 본전 심리에 의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고요. 어저께는 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받았다가 아랫골을 강히 다뤘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 상단에서는 42,000원대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돌파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자리고 여전히 월봉과 주봉상에서는 가격 전략으로서는 저렴한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5만원 돌파 자리까지 좀 중장기 전략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관심주로서 롯데지주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런 장일수록 실적과 모멘텀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롯데지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주로 가져온 종목은 리드코프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수급적인 측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금융 사업 및 유류 그리고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는 이금융권으로서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편입돼서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9월 FOMC 이후 11월 달에도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시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다음 달 빅스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의 지표금리 중 하나인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전일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리드코프는 시총 2,3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중형주이기는 하지만 연매출 4,000억 원, 영업이익은 5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 또한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실적 부분에서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0.12% 감소한 170억 원대로 공시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65%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 또한 15.82% 증가하면서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기 수혜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휴게소 사업 부분에서 2020년 매출 감소를 딛고 21년부터 꾸준히 매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 또한 2020년 주가 저점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중기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전일 상승 이후 거래량 없는 가격 조정 눌림목 구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9,100원에서 8,900원 라인 매수 전략 세워보시고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8,500원 잡고 접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주 리드코프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